차에서 나오는 홍블리씨. 나마스테. 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보험 처리를 하시죠. 비싼 차가 제가 차를 잘 몰라가지고. 좀 비싸긴 한데, 예. 좀 보험 처리하면은. 예, 제가 인도에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 운전이 좀 많이 미숙합니다. 갑자기 가방을 꺼내는데. 어이, 설마 때리려나? 죄송합니다. 아예. 이게 제 명함인데요. 아예. 혹시 뭐 후유증이 있으시다거나, 아예. 이렇게 뭐 정신적으로 좀 힘드신 게 있으면, 예. 연락 주시면 제가 이제 요가를 통해서 아예. 조금 재활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무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요가로 다 가능하니까요. 아예. 차는 보험. 아예.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아예. 갑자기 뭐 차 사고가 났는데 뭐 어쨌든 저는 안 다쳤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차가 좀 찌그러졌는데 속상하시겠어요. 뭐 이거 비싼 차도 아니고 뭐 수업 많이 해서 더 좋은 차 사면 되죠. 나마스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홍블리 씨. 순탄치 않다. 도착 후 옷을 갈아입는 홍블리 씨. 아, 저기 홍블리님. 예? 오다가 저기 사고가 나셨는데. 예. 가능하시겠어요 오늘 저기? 아니, 저도 차가 더 많이 다쳐가지고 좀 괜찮습니다. 아, 차가? 예. 그래도 좀 충격이 좀 있으실 텐데 오늘 운동 루틴은 어떻게 좀 이렇게 부드럽게 약하게 혹시 그 정도 하신 건가요? 아, 괜찮습니다. 제 안에 힘이 괜찮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힘이? 예. 오늘 갠지스강에서 요단강까지 가는 루틴으로 수업 진행하고 오겠습니다. 아, 예. 예. 나마스테. 저번에 사고 나신 분 있잖아요. 통증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그 통증을 좀 없애드리려고 합니다. 나마스테. 예, 제 개인 수련장소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목이 아프시다 그러셨잖아요. 예. 이제 통증을 없애드리는 요가 동작을 알려드릴 건데, 이제 요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몸의 수련보다도 마음과 정신을 좀 가볍게 한 상태에서 요가 동작을 해야지만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이 마음과 정신을 비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저기 위에 올라가셔서. 예. 네. 이제 그 아빠 다리 해주실래요? 어? 자, 본인의 호흡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제가 주문을 알려드릴 건데. 자, 이제 저 보고 한번 보세요. 자, 용슬용슬 나마스테 공구공호. 용슬용슬 나마스테. 좋아하는 숫자 있으신가요? 아, 좋아하는 숫자요? 예. 3281. 3281. 예. 그럼 이제 그 용슬용슬 나마스테 하시고 3281 하시면 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우선은 이제 요가를 할 때는 마음과 정신을 다 비우셔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거추장스러운 것들, 뭐 지갑이나 차키 같은 거 여기 다 올려두시고, 뭐 선글라스도 벗으시고. 아, 예. 이런, 예. 비싼 시계 같은 것도 다 올려주시고. 아,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찾기. 수상하다 이 친구. 선글라스도 벗으셔야죠. 아, 예. 집중하신 뒤에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자, 준비 시작.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는데. 뭐요? 갑자기. 제가 뭐라 그랬죠? 예? 호흡에만 집중하시라고. 아니, 집중. 아, 예. 이거 때린다고 집중이 흐트러지면 안 되죠.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용슬용슬 시선을 분산시키는 홍블리 씨. 용슬용슬 갑자기 귀중품을 챙기는데. 용슬용슬 갑자기 주변을 둘러보는데. 이게 뭔 일이죠? 이번에도 한 건 해냈습니다. 한 건이요? 사실 다음 달에 헬스장 재등록도 해야 되고
저희 이제 부모님 용돈도 드려야 되는데 돈 없어서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아 오랜만에 또 한 건 해냈네요. 요가 강사 아니세요? 아 사실 요가 해본 적 한 번도 없고요. 인도 갔다 온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사실 저는 이제 헬창이어가지고 헬스장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문은 뭐예요? 방금 그 자리에서 제가 만들었던 겁니다. 번호는 그럼? 저희 이제 업계 비밀인데 대부분 그렇게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없는 상태에서 숫자 네 자리를 말하라고 하면 대부분 뭐 핸드폰 비밀번호 네 자리, 카드 비밀번호 네 자리, 통장 비밀번호 네 자리여가지고 지금 ATM기 가셔가지고 돈 뽑을 테니까 가서 식사하시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는 하러 가시죠. 저 홍블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방금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지금 경찰이 와가지고 저 찾고 있답니다. 예? 경찰이요? 저번에 그 차키하고 훔치고 신고 들어온 거. 저 사실 이렇게 살고 싶은 게 아닌데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해가지고 돈도 없고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방법을. 많이 안타깝네요. 홍블리님 그럼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함께 진행하는 건 어떨까요? 뭐 합법적으로 돈 버는 방법인가요 그게? 그럼요. 지금까지 홍블리님 삶을 돌아봤는데 사연도 안타깝고 저랑 같은 UDT 출신의 후배이신데 저희가 재기할 기회를 좀 드리고자 하거든요. 일단 경찰에 자수하시고 다 청산하신 후에 같이 함께 일해봅시다. 예. 홍블리님. 예, 그만. 손이,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홍블리 씨. 하나 둘, 하나 둘. 지난 1년 동안 지옥주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홍블리 씨. 열심히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은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그 안에서 얻은 자신만의 운동법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는 모습이다. 하나 둘 셋!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홍블리님 오랜만이십니다. 아 이제 홍 강사님이시겠네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9차 병장전역 홍현우라고 하고요. 현재 제임스케어 트레이닝의 헤드코치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수업 소감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아침부터 매우 피곤하다. 이제는 어엿한 PTS 강사로 거듭난 홍블리 씨. 과거에 절도했던 모습은 없고 운동을 인한 자기개발도 열심히 하고 있는 홍블리 씨. 타이즈가 인상 깊다. 저 타이즈는 도대체 어디서 구한 것일까? 지금은 자신에게도 엄격한 PTS 강사 헬창 홍블리 씨.